네, 버즈비 TV의 초강력 아이콘으로 떠오른 은총씨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 뭐죠? 아, 네. 이것도 뭐 뭘까 이번엔? 네, 올해 마지막 19일 뭐 방송은 20년에 나가지만 19년도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와 함께 네. 오늘도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 얼마 전에 이렇게 말을 끝내긴 끝내네요. 네. 저번에 그 이제 왕중왕전 하면서 은총 씨의 뭐 2019년도의 어떤 활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은총 씨한테 이제 더 좋은 연주, 뭐 더 좋은 리뷰 이런 거 뭐 다 좋고 네. 뭐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네. 문장만 똑바로 끝내달라. 네. 우리 새로운 오다였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이런 오다를 은총 씨한테 때렸는데 은총 씨가 알았다. 네. 열심히 해보겠다 했는데 오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문장을 끝내려고 네. 하는 네. 의지를 네. 보여주는 게 다행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네. 뭔 소린가 싶으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그 은총 씨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사람들이 은총 씨를 보는 그 즐거움들을 다들 조금씩 예. 이제 막 깨달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총 씨의 2020년도에는 더더욱 리뷰어로서 성장하고 더더욱 네. 찰진 문장을 구사하는 네. 네. 그런 은총 씨를 또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12월 네. 30일. 그래서 오늘이 30일이죠. 31일 아니고 예. 네, 30일.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내일 촬영이 없으니까 이게 2019년에 네, 마지막 촬영입니다. 네. 마지막 촬영. 네. 오늘 같이 셋이 모여가지고 2019년을 무사히 보내는 네, 촬영을 마치고 촬영을 2020년에 또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쉐터의 NV324AL 포페로 모델, 그 다음에 SD224AL 네, 모델. 네, 네. 네. 두 개? 이게 예전에 저희가 그 BH 포페로 모델이 이게 쉐터가 1, 2, 3이 있잖아요. 예. BH가 1이고 SD가 2고 MV가 3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맨날 얘기를 했었던 게 뭐 BH는 병호 선생님한테 적합한 기타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 1, 2, 3 중에 전부 다 예전에 로즈우드 모델들을 했었는데 포페로 모델은 지금 BH1만 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MV하고 SD는 포페로 리뷰를 안 했었는데 오늘 그 빈칸 채우기 리뷰를 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수를 확인해 볼게요. 이게 뭐 사실 2019년 탑기어에 너무 압도적인 네, 비율로 12개의 기어 중에 사실 30%가 나오고 2위 15%랑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탑기어로 이미 뭐 꼽힌 기타들이기 때문에 뭐 퀄리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한줄평이 어떻게 나왔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유일하게 했었던 포페로 모델 BH1 스탠다드 24, 요거 2019년 7월에 했었네요. 선생님은 오만 방자합니다. 은총씨는 쌀은 누룽지도 맛있습니다. 저는 포페로 쉐터에서 포터 이렇게 해서 10.9.5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할 MV324AL의 포페로 말고 로즈우드 버전, 로즈우드 버전은 이거랑 뭐 사실 궤가 비슷하겠죠. 네. 선생님은 이름이 다르지 성능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은총씨는 쉐터로 쇼부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네. 승부 보시죠로 네. 이제 약간 순화를 했었죠. 네. 네. 저는 험싱 밸런스의 끝판, 그래서 10-10-10 나왔고요. 10-10-10이요? 네. 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SD 로즈우드 포페로를 할 건데 네. SD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마샬로 진격, 네. 은총씨는 휘뚜루마뚜루 최고 갑질. 이때 여기가 온갖 이상한 말은 그때 다 할 때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갑을 열고 계세요. 그래서 10-10-10. 뭐 점수 뭐 더 말해 뭐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득점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오늘 포페로로 가면서, 근데 이제 10-10-10에서 그 저희가 BH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9.5로 하나 내렸던 게 예. 아무래도 뭔가 이제 내리고 싶어서 내렸다기보다 예. 뭔가 그 차별점 그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로즈우드 쪽이 그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포페로 쉐터 해갖고 포페로를 강조를 하면서 9.5로 내린 건데 내린 게 9.5라는 게 이게 뭔 소린가? 뭐 내리나 마나죠. 그렇죠. 내리나 마나겠는데 예. 오늘 이제 그 이후로 또 포페로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제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또 느낌에 따라서 다시 10-10-10으로 복귀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뭐
9.5가 좀 나오거나 절대 9.0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9.5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MV324AL 포페로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 211만 2,500원의 건속가에 169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네, Made in Japan. 전장은 98.5cm, 무게는 3.73kg, 두께는 45mm, 12프렛 뒷둘레는 76mm. 타이트하네요. 그리고 라미네이티드 퀼티드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요. 엘더바디의 메이플 넥입니다. 요게 네, 헤드머신은 고토네요. 고토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트는 락킹 너트가 앞쪽에 예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판에 포페로가 올라가 있는데 네. 아주 색상이 굉장히 밝은 포페로가 올라가서 정갈한 포페로가 올라갔어요. 네, 엄청 단단해 보이네. 깔끔하고 네, 단단한 느낌의 포페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마치 질감은 메이플과 큰 차이가 안 나는 느낌의 진짜 그 정도 느낌의 매끄러운 포페로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판 스케일은 648mm, 그리고 섹터에 슈퍼 락, 그리고 몬스터 톤, 그리고 슈퍼 락2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슈몬슈, 네, 노벨조네인 슈몬슈. 네, 컨트롤은 볼륨, 톤, 요거 스플릿 톤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컨트롤 5웨이, 그리고 코일 스플릿 때는 미니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에 SGR 락킹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스펙 그대로 거기서 지판만 포페로로 바꿨다 보시면 되겠어요. 팬더 트위드 볼브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볼게요. 윤총 씨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 로즈우드랑 비교해서 어때요? 일단 치는 느낌은 근데 형님 말씀처럼 메이플넥 지판 좀 맞는 느낌이에요. 네. 단단하고 이게 누르는 이 느낌 자체가 로즈 그러니까 로즈는 살짝 왜 그 폭신폭신하죠 약간 그 땀이 나면 그 살짝 그 걸리는 느낌이 있죠. 네, 그죠. 근데 이제 덜 나무 결 느낌. 예. 근데 이제 얘는 그냥 매끄럽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 연주감은 이게 훨씬 좋네요. 아 그렇고 네네. 매끄러운 느낌. 네네. 좀 이따가 한번 네네. 선생님과 형님도 한번. 뭔가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이렇게 불러가는 것 같은 그런 맞아, 느낌. 맞아요. 미꾸라지 사운드. 미꾸라지 클린턴. 네. 좋아요. 네. 그 사운드 굉장히 깔끔해. 아~ 야, 이거 뭐? 이게 진짜 연주감이 좋네요. 리어가 진짜 귀가 안 아프죠? 허허. 좋다. 되게 적당해서 좋네요. 네, 진짜. 미드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네요. 괜히 할 것까지는 없고. 마샬 클린턴. 오, 좋네. 아, 이건 좀 귀가 좀 아프네요.
건너뛰겠습니다. 예. 이게 뭔가 이 가공된 소리. 네, 이렇네요. 와, 이거는 약간 로즈우드랑 그 메이플의 그 중간 영역을 진짜 잘 포지셔닝을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플에다가 약간 양념 좀 뿌리는 것 같은 느낌. 한번 지판 한번 잡아보시고 끝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약간 좀 다르죠, 확실히. 이게 뭔가 잘 굴러가요. 돌돌돌 굴러가는 그 느낌이 선생님,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돌돌돌돌 굴러가는 느낌. 오. 또만 좀 받겠네. 또만 좀 받겠어. 연주감이 좋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이 기타의 큰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좋습니다. 이 클린톤이 앰프가 좋아하고 있어요. 네, 앰프에 적합한 톤이에요. 네. 네. 팬더에서 클린 메이킹 해볼게요. 네. 시케즈. 어? 어이, 어이. 어? 레드락스. 아우 야. 오 야. 마샬 날개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시만요. 예.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다. 네, 이렇게. 이게 이때까지 쳐본 어떤 섹터보다도 연주감이 좋아요. 연주감이 좋다. 야, 이게 얘는 퍼페로랑 찰떡궁합이네요. 예.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일단 마샬 로즈우드를 9점을 줄 걸 그랬나 봐. 마샬하고 붙으니까 엄청 까불까불하고 아우 막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마샬의 개인이 몇이었죠? 8. 8이요. 네. 8 조금 아주 좋았습니다. 7.6 정도 되네. 네, 지금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진짜 그 메이플과 로즈우드 중간 영역을 너무너무 잘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연주감이 일단 굉장히 좋고 사운드가 굉장히 매끄럽고 깔끔하다라는 데 큰 장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좀 진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예전 로즈우드를 그리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정말 되게 정말 적절한 느낌의 딱 포지셔닝을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되게 메이플 로즈우드 그 어느 쪽에서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저는 BH 할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잘 포지셔닝 됐다라기보다 로즈우드 그리워할 만한 사람들은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MV 딱 지금 로즈우드 포페로를 들었을 때는 로즈우드 생각도 안 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완전 다른 영역에서의 좋은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은총 씨가 또 멋진 시연으로 네, 사운드를 좀 다채롭게 들려주실 건데 그거 듣고 돌아와서 마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좋아요. 아, 잘 이 포페로와 이 궁합이 진짜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SD를 마저 들어볼 거잖아요. SD의 포페로도 이제 기대가 되네요. 어차피 다 10점 노름 중이었기는 했는데 네. 뭐 내려봐야 9.5라는 게 이게 뭐 사실 점수에서 이걸 느낌이... 갖다 놨잖아. 아, 갖다 놨구나. 당연히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죠. 근데 뭐 그 무릎 보호대 하나 살 거예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당연히 일어나는 브랜드니까. 네, 또 열심히 일어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세요. 아, 이거 그냥 하면 뚜두둑 소리 나. 네. 녹음이 돼요. 우지직 말은. 뭐 그렇다고. 그래서 하기 전에 하고 해야지. 네. 네, 그러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그 뭐 잭슨이나 뭐 아이바네즈, 깁슨, 샌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타를 다 섭렵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쉐프터 기타가 아니라 쉐프터 기타 리서치 아닌가. 예. 뭐 제이 잭슨 뭐 아이바니 제이 아이 F G보다 S가 알파벳에서 제일 늦게 나옵니다. 제일 늦게 나옵니다. 요거 약간 무리수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S가 제일 늦게 나온다. 네. 늦게 나오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터처럼 밑끝을 했으면 좋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S가 네. 제일 늦게 나온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네, 윤종 씨, 저는 기대됩니다. 이제 정상적인 거 할 겁니다. 거짓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얘까지 쳐보면서 이 친구한테는 예전 지금에 비교하면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 때 바르셀로나 아, 그 팀 바르셀로나 같은 느낌 축구팀 바르셀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완벽한 팀 2000년도 초반에 바르셀로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르셀로나 FC 네 그렇군요. 포페로가 딱 이 정도로만 물린다면은 진짜 로즈도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네, 네. 밸런스라는 느낌이 들고요. BH보다 MV가 확실히 포페로와의 궁합에 있어서는 한수 위였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찰떡궁합 포페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MV랑은 진짜 궁합이 좋고 네. 다음 시간 SD가 기대가 됩니다. 이거 써야 돼 이거? 전식 그냥 이랬죠. 10이세요? 네, 뭐. 네. 10이죠? 네. 10이죠? 네. 10이요? 네. 9.5? 아니요. 10이요? 18주? 네. 이 160만 원에 뭐 이런 기타가 없어요. 네, 169만 원에. 네.
늘 뭐 점수 줄 때마다 그랬지만 네. 이 퀄리티에 혹시 뭐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9.5 주시고 싶으시면 그냥 미리 얘기하시고 아니면 그냥 10인 걸로 9.5 한 명 줘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차피 일어나는 일어나 점수 정리 네. 때문에 그러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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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좀 아 좀 미리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새해도 결국 섹터는 만점이 터졌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히어로타임스. 구독 꾹, 좋아요 꾹.